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급등 차트, 급등주에 나타나는 이평선의 특별한 것이 있다. 우리가 간단한 것으로도 충분히 급등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원리부터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N1이라고 하는, 만약에 N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N에게 뭐 우리가 뭐 11이다 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10일 동안의 종가의 합을 11로 다시 나눈 점을 이은 선을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종가의 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동평균선은 바로 종가의 형성이 되는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N이라는 것을 O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이동평균선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이동평균선을 계산 한번 해볼 때, 일단은 우리가 뭐 5일 동안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대를 한번 적어본다면, 자, 만 원. 자, 그 다음날 만 500원, 만 300원, 그럼 만 100원. 4개, 5개가 되어져야겠죠. 만 200원이 있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5, 3, 1, 2. 만 원, 5, 3, 1, 2. 다행입니다. 왜 왔어요? 자, 제가 지워져가지고, 못 외울까봐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적어봤습니다. 자, 나누기 5를 하면, 자, 1220원이 되죠. 그러면 현재 이평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면, 1220원에 머물러 있는단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차트에 대한 그림이 있다면, 여기 이제 만원 선이고, 요 위가 이제 1300원 선이라면, 현재는 여기 요 자리에 이평선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추세가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데, 자, 이 다음 날 종가가 1220원보다 높게 형성되면 이평선은 자연스럽게 살짝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1220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종가가 1220원보다 위에로 형성되면 이평선 올라갈 수 있겠죠. 반대로 이 1220원보다 낮게 형성된 이평선은 자연스럽게 하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평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하단에 보시면 N이 작을수록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N은 숫자를 뜻한다고 했죠. 그러면 N,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한 52평선이다 또는 22평선이라고 했을 때 52평선이 기울기가 더 크고 변동폭도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5일선이 있고 21선이 있다라면 5일선이 훨씬 더 변동폭도 크고 기울기도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급등하는 차트들에 대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오 테크닉스라는 기업이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상당부 나타나면서 지금 상승을 해왔었는데, 자, 지금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5일선을 물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월봉이고, 우리의 대형주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SK이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5일선으로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밑꼬리가 달리는 지지가 보이고, 여기도 지지가 보이고요. 여기도 지지가 보이고, 여기 지지가 보입니다. 5일선과는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5일선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을 살짝 고쳐보겠습니다. 5일선을 기울기가 크게 만들려면 5일선보다 밑으로 내쳐야겠죠. 3일로 바꿔보면, 자, 어떻습니까? 아,
지금 SK이닉스가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3일선에 대한 지지, 3일선에 대한 지지, 3일선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자, 5일선 말고 3일선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기울기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급등 차트가 바로 3일선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3일선 자체가 무너뜨리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시 바꿔볼게요. 5일선으로. 자, 5일선으로 바꿔보면 지금 5일선을 하단에서 물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돌아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추세로 봤을 때 SK이닉스는 3일선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5일선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다면 둘 중에 좀 더 추세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SK이닉스 좀 더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차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3일선, 5일선을 타고 지금 올라오는 지금 현재도 5일선에 대한 지지를 자, 여기에서 한번 밟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지지를 밟으면서 추세적인 부분을 올려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똑같이 현대모비스를 보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하단부터 시작을 해서 5일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지를 밟으면서 현재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기아차는 어떠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단에 있는 부분 자체가 5일선으로는 이런 이격 자체가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상승을 하는 과정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거 똑같이 3일선으로 한번 같이 바꿔보자고요. 3일선으로 바꿔버리면 어때요? 3일선을 물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그림에 나타나요. 그 말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좀 더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주봉과 일봉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데, 자, 주봉과 일봉에서는 어떤 움직임으로 보이냐면, 지금 우리가 최근에 급등했던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지금 5로 해서 보면, 자, 앞에서 급등을 하기 전에 올라오는 자리인데요. 현재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간극을 주면서, 자,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떠 있다는 것은 아, 52평선보다 훨씬 더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급등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급등 패턴을 맞춰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3일선을 바꿔서 보면 딱 그 3일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밟고 지금 여기까지 밟고 지금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3일선을 밟고 움직였던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뒤에는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이 나타나거든요. 항상 급등하는 차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3일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물고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5일선보다도 훨씬 더 빠른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바로 3일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급등주를 볼 때는 반드시 이 3일선을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평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또 여러분들께 주식 꿀팁으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